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다행히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는 외부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미래를 책임질 10대와 20대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인구는 왜 감소했는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춘천으로 귀농한 송현빈 씨 가족. 연고도 없는 곳으로 와 양파와 고추 농사를 하면서 4년 만에 집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원래 살던 경기도 안양보다 집을 지은 땅값도 저렴했고 자연환경도 좋아 부부의 귀농 만족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가수를 꿈꾸는 자녀는 수도권에 따로 거주해 한 가족 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프라 자체가 춘천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지난 한 해 다른 시도에서 강원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4, 50대와 60대는 7,400명. 이 가운데 7,100명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 가격과 높은 주택 보급률에 이끌려 수도권을 떠나 강원도에서 다시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10대와 20대는 강원도 순유출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10대는 100명, 20대는 2,600명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원도를 빠져나간 이유로는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2%, 수도권 평균인 68.7%보다 낮은데 10년 전보다 격차가 커졌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직업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기업은 강원도 쪽보다는 수도권이나 서울 쪽이 더 폭이 넓다고 생각해서 지금 수도권으로 갈 생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기대 연봉도 낮습니다. 2021년 기준 강원도 근로소득은 평균 3,080만 원이었는데 수도권 4,749만 원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전국 4,12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자리 자체도 많은 데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취업 선호 현상은 결국 젊은 세대의 탈강원도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취업이 되면 아마 서울에서 일을 할 것 같지만 서울에서 만약 취업이 안 된다면 강원도 쪽에서도 일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산업의 동력이 되는 20대가 직업 문제로 강원도를 빠져나가는 현상이 확인되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의 한 업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화된 티셔츠를 판매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행위라는 입장과 단순 패러디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된 티셔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 밑에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나랑 별 보러 갈래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00장 정도가 팔렸는데 젊은 층 사이에선 이런 티셔츠를 소비하는 게 일종의 유머에 가깝습니다. 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언젠간 장난칠 때쯤 한번 있겠지. 그 정도로 생각할 순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 정도로 약간 밈 정도? 하지만 소비자에 따라 충분히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안 좋지. 좋지는 않아요. 좋진 않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네. 그럼 이런 거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렇지. 판매해서는 안 되지. 북한 수장 찬양이다. 아니다 패러디다. 논란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자유민주당과 5개 시민단체가 최근 해당 업체와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와 쿠팡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웃는 얼굴을 티셔츠로 판매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건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김정은 얼굴을 막 뚱뚱하게 패러디해가지고 네. 한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김정은이 환하게 웃으면서 김정일이 한 말을 적어가지고 파는 것은 근데 그 방관한테 숙인 김정은을 찬양 선전하는 거거든요. 뚱보나 환한 얼굴 모습의 티셔츠는 문제되지 않는 데다 다른 업체들도 패러디 티셔츠를 팔았는데 업체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원해서 왔는데, 다 전선에서 다 하고 했는데, 저 문제 낼 거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거를 그런 의도로 판매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패러디로 판매했던 거. 그리고 23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에? 희화화한 패러디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건지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국가보안법상 찬양 공무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존립 안전이 위태롭게 하거나 아니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안은 그런 정도에까지는 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김정은 티셔츠는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져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2024 조직위원회는 오늘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컬링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원활한 대회 운영 지원을 약속하고 대회 홍보와 붐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개최까지 100일이 남게 되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성화 투어를 시작하고 개최도시 대표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과 평창에서 열리며 선수 1,900명을 포함해 80여 개 나라에서 15,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를 찬성한 것에 대해 정당과 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독립운동 방식에 있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경로가 달라도 일제로부터 독립이라는 목표는 같았다면서 김진태 지사에게 역사적 몰 이해와 편협한 이념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예산 한 푼, 공무원 한 명 늘어난 것이 없는 빈껍데기뿐인 출발에 자신의 제1공약인 원주 삼성 반도체 공장 이전, 춘천 한국은행 이전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남의 눈 물대기에는 참으로 부지런한 지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원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전국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한 날 탁구를 친 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강원 교사노조는 전국 30만 교사노조들이 국회 앞에서 7번째 추모 집회를 한 지난 2일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횡성에서 열린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탁구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교사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